퇴근하는 길입니다. 집 앞에 이렇게 선물꾸러미가 있어요. 아마도 차차 언니가 뭘 놔두고 간다고 했는데 선물인가 봅니다. 라디 안녕! 라디 엄마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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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이 요거를 그냥 그렇게 해놓고 갔네. 보통 어디다 두냐면 요렇게 저희가 요 둔 자리가 있어요. 아들이 급한 일이 있는지 그냥 화동지도 나갔네요. 어, 라디 뽕가! 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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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떼 라떼 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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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마자마자 책과 먹었던 거 그대로 했고 집에 올 옷션까지 엉망이고 딸의 방을 보니 아이고 저희가 그전에 봤던 브이로그하고는 다르게 현실판인 거죠. 이거는 실제예요. 대박.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정리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놔두고 가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놔두고 갈지는 몰랐습니다. 근데 아침에 요 상태를 보시면 제가 아침에 정리를 안 하고 나갔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바빠서 던지고 나가면 아이들도 항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청소하는 것보다 청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길거든요. 이거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머리에 꽂아야 되죠. 제일 먼저 아까 전에 그 언니가 사왔던 거 있었잖아요.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예쁘다. 예쁜 신발 신고 바로 청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. 저는 제일 먼저 향을 피워요. 창문 다 열고 잡냄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. 창문 좀 열고요. 저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향을 다 피우면서 온 집안 곳곳에 좋은 향만 남기게 하는 거죠. 저는 막 청소를 한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하진 않아요. 이렇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면 많이 힘들이고 안 해도 돼요. 집안일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루틴이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. 우리 강아지가
딸을 좋아하거든요. 딸방에 수시로 이렇게 가고네요. 언니야 왜 없노? 라고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. 맨날 여기 머물고 있어요. 저 아이가 우리 아이들 고모 집에서 입양을 해가 왔어요. 우리 집에 오자마자 이제 첫날마다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뻐했는데 새벽에 아이가 울었나봐요. 잉긴거리고 이제 낯선 곳에 왔으니까 우리 딸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방에 들고 오기는 용기가 안 났고 그래서 자기 베개하고 자기 이불을 가지고 강아지 집 앞에서 같이 누워 잔 거예요. 그 뒤부터 우리 라떼는 주인이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딸을 되게 좋아하고 딸을 사랑해요. 저는 정리라는 게 청소나 단순히 이렇게 엄마들이 해야 되는 살림이 아니라 정리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런 깨끗한 집을 제공받는 사람, 가족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네.